이상하다는 것은 가끔 위대함의 영향이다. 이상하다는 것은 가끔 위대함의 영향이다. 탁월함은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 아주 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기술보다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감하게도 좀 희한 한 사람이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의 모든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진실된 진정성을 가진다. 당신도 아주 특이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은 그들이 유행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도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 사람들은 감탄할 만하며 용기 있고 자유롭다. 사실 당신도 이들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열망을 안에 갖고 있고 이를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변화를 줄 것을 권한다. 대담하게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라. 당신의 삶에서 내일 대담하게 위대해져라. 모두가 똑같기를 바라는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지식사회로 분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보는 것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기술 및 과학적 발전은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왔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켜왔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와 관계는 이런 발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이 되어져 왔다. 거북이, 자신을 찾고 행복해지자, 결속, 존중, 관용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은 없을 때 거의 더 눈에 띈다. 우리는 외국에서 온 타인들, 이념, 권력, 구조,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액체사회, Liquid Society라고 정의한 저명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파우만, 자이그먼트 부먼렉에서 나온 개념에 의해 여러 번 설명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 소비지상주의와 물질주의에 지배되고 있다. 우리는 접하는 사람들과 만날 시간을 거의 내지 않으며 빠른 관계와 순간적인 기쁨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말고 대신 유행, 다른 사람들의 결정,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 모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함과 의심을 낳는다. 대담하게 다른 사람이 되고 당신을 옥죄는 끈을 풀어라. 교실 끝에 앉아 슬픔과 무지로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상하다 곧 불릴 수도 있다. 이들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 교사들도 이를 닫지 못하고 이들이 그저 게으르거나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한하다 곧 불리지만 실제로는 위대하거나 위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다. 더 읽어보기, 혼자 되는 법 배우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판을 할 때에도
학교를 중퇴하고 본능에 충실했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런 복잡하고 탁월한 인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젊은이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모두 미묘하면서도 지속적인 방식으로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자라온 방식과 가족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성공하기 위해 당신이 맞춰야 하는 아름다움과 행동의 이상을 바탕으로 당신이 체중을 감량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이즈와 패션업계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 고낙인 찍힐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개성과 특이한 성질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들은 종종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내면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당신이 무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의미 없는 고통의 원인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상에서는 진정한 가치가 규칙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의 특별한 성질, 의견, 혹은 인생의 선택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이를 경멸하며 구경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된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당신은 그들에게 존중을 보여야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항상 더 낫다. 더 읽어보기. 사랑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믿을 수 없겠지만 당신의 이상한 성질, 광기, 혹은 전재성이 무엇이든 이를 당신과 함께 공유하고 알아볼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독특한 사람이며 오직 필요한 것은 용기와 야망이다. 한 걸음 나아가자. 당신의 삶에서 내일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어라.